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며칠이죠? 17일이네. 아, 이제 내일은 18일이네. 네, 내일 저 18자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10월 17일 목요일, 오늘은 우리가 사교 댄스 시작하는 법에 대해서 음악에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교 댄스를 배워가지고 어디서 노느냐? 캐바레 아니면 무도장 가서 놀죠. 그런데 이제 지루박 때 부킹이 돼서 지루박. 그러면 지루박 때 부킹이 되면 이제 가만히 보면은 부킹하자마자 이런 분 내가 진짜 봤어요. 이런 분을 제가 진짜로 싫어합니다. 부킹하자마자 막 이래가지고 바로 반역까지 들어서 돌려서 이렇게 제가 이런 분을 진짜 봤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우리가 바둑 둘 때도 바둑 9단 2창호도 뭐 가운데부터 두나? 항상 그냥 바둑 둘지 아세요? 네. 장기도 그렇잖아. 장기 둘지 아시죠? 네. 처음에는 이렇게 졸부터 움직인데도 왕부터 쳐들어가진 않잖아. 그래서 그 뭐든지 그래. 축구도 다 이렇게 처음에 워밍업을 하는데 마라톤도 하다 못해 100m 달리진 않잖아. 다 그래. 춤도 마찬가지. 워밍업이 있듯이 워밍업을 해줘야 돼서 오늘은 춤추는 시작하는 법인데 이제 무도장에 가가지고 저도 이제 무도장 얼마 전에 간지 한 몇 달 만에 진짜 6개월 만에 남해에서 잡아봤는데 6개월 만에 우리 조교 선생님만 잡다가 1년 만에 잡았나 봐요. 또 저 18년 직이랑 추다가 진짜 생판 모르는 여자는 한 2, 3년 만에 잡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우리 조교 선생님 섭외하려고 현장 가서 헌팅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교하시더라고 이제 했는데 다 이제 안정적으로 합포가 돼서 나태하다가 안 되겠다. 우리 이 선생님만 잡으니까 제 춤이 이 선생님한테 맞춰지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2주 전에 한 명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항상 초보 입장이에요. 어디 가나. 그래서 잡았는데 쟤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해요. 여자 잡으면 처음부터 안 돌려. 탐색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킹이 되는데 이걸 아셔야 돼요. 초보분들은 초반에 무도장에 가면은 사실 떨린다고. 춤도 떨리는데 여자 잡으면 더 떨려. 저도 이제 이 선생님만 잡으면 안 떨리는데 저도 2주 전에 갔더니 떨리더라고요. 모르는 여자가. 그리고 그 여자가 내 춤을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또 부담 가고. 그래서 어쨌거나 뭐 잘 끝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춤이 잘 끝나가지고 잘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부킹이 지르박 때 되느냐, 트로트 때 되느냐, 브루스 때냐, 감자 브루스. 앉아있는데 갑자기 브루스 막 나올 때 부킹 데리고 간다고. 브루스만 부킹하라고. 그리고 막 음악이 뭔지도 몰라. 오랜만에 무도장 간 사람은요, 이 음악이 브루스인지 트로트인지 헷갈려. 그러면 일단 잡아. 음악이 잔잔하니까. 그래서 커닝한다고 저도, 트로트구나. 그럼 저도 이제 커닝한 거예요. 저 진짜 몇십 년을 쳐도 지금 가면은 브루스인지 트로트인지 헷갈린다니까? 초보분들은 완전히 멘붕에 빠진다고. 그리고 이제, 탱고 때 또 부킹이 돼. 갑자기 부킹 때 탱고 막 나와.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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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씨, 음악이 끝나는 거거든요? 그럼 맥 빠져. 아씨, 이제 초보가 지르박도 지금 제대로 못 치는데, 씨, 탱고 때 음악 때 부킹이 되면 어쩌란 얘기냐고. 그래서 부킹이 그런 건 요령이 없어. 그런 음악 나올 때 부킹을 안 해줘야 돼. 저도 뭐 몇 달 만에 무도장 가면은 지르박도 안 했는데 갑자기 천년자가 탱고 때 부킹이 된다니까. 그러면 막 부담 간다고. 탱고 때 하면 막 팔 이렇게 쳐야 되잖아. 그 저도 부담이 가는데 지금 1, 2년, 3, 4년차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냐고. 그것도 약과야. 미녀곡의 부킹이 된 미녀곡. 완전 미쳐버린다니까. 그 부킹이 요령이 없어. 탱고 음악이나 미녀가 나올 때는 부킹을 안 해줘야 돼. 사실은. 서로 초짜인데 지금 지름하게도 음악을 못 치는 사람한테 미녀곡의 부킹이 되면 아니, 미친다니까요. 아, 정말. 그래서 사교 댄스가 진짜 어려워요. 진짜. 그런 돌발 변수가 너무나 많다는 얘기지. 그래서 오늘은 사교 댄스 시작하는 법인데, 지르박에 부킹이 됐을 때 시작하는 법을 할게요. 그리고 계속 구독해 놓으시면, 트로트 때 부킹이 됐을 때 추는 법, 브루스 때 부킹이 됐을 때 추는 법 하고, 탱고나 미노는 제가 못해요. 왜냐면 CD가 없네. 찾아보니까 요즘 나오는, 사실 요즘에 무도장 저도 2주 전에 가보니까 미노는 안 나오더라고요. 미노는. 탱고만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했는데,
그 탱고 음악이 나오면 이제 판이 갈 때거든요. 어떤 데는 민요까지 틀어줘요. 그래서 민요 때는 이제 지르박 치면 되고요. 줄여서. 그래서 오늘은 지르박 때 부킹이 된 걸로 가상해서 저도 똑같이 부킹 버전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춤이 지금 재미는 없을 거예요. 고수분들이 봤을 때는 기술이 안 쓸 거예요. 저도. 왜냐면 모습 낯선 여자인데 낯선 여자인데 하다못해 그 노래방 도우미도 돈 주고 사잖아요. 룸사롱에 가면 여자 돈 주고 사죠. 뭐 한 시간에 10만 원이라 그러고 그래도 막 옷 찢으면 성폭행으로 신고한대요. 항상 어우 비스기 어우 영자 씨 이뻐 집이 어디야 술 한잔 먹고 해놓고 살살 작업이 들어갔는데 살살 돈 주고 산 여자도 저도 가보진 않았어요. 살살 어깨도 만져버리고 살살해서 이렇게 가지 씨 돈 주고 샀다고 막 전부 맞히지 그런 거는 거의 술 처먹으면 술 많이 술 먹으면 그러죠.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데 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부킹했을 때는 지르박 부킹이 됐을 때 말하는 거예요. 트로트나 브루스도 나중에 제가 구독해 놓으시면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천천히 하셔야 된다. 천천히 해서 기술은 가능하면 자제하고 저도 뭐 개벌을 못 준다고 어쨌든 부킹 한 중간쯤 가면 저도 말하게 막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자제를 해요. 진짜 저는 막 그래서 너무 말이 길죠. 아씨 미안합니다. 한번 끊어야 되겠다. 근데 바쁘니까 바로 갈게요. 아씨 이놈은 아 이거 진짜 제보를 기회 못 주네. 이 선생님 한 말씀 하시죠. 죄송합니다. 대신
So